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다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맞선 장병들 기억하시나요? 이 국가보훈처가 오는 26일인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0일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하 소령의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의 모교인 인천 송도고등학교.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고 윤영하 소령의 19번째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송도구 학생, 인천해역방어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을 마주하고 고인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의 흉상입니다. 아래쪽 비문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흩뿌린 고 윤영하 소령을 기억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고 윤영하 소령은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정장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다 한일 월드컵 3, 4위전을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경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치열한 교전을 벌이다 전사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으로 불리는 이 전투에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2년 전인 1970년 6월 29일은 해군 제12해상경비사 소속 경비정 정장이었던 아버지 윤두호 씨가 인천 남방 영흥도에 침투한 북한 무장 간첩선을 격퇴한 날이기도 합니다. 보훈처는 대를 이어 나라에 충성한 이 가문에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했던 영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이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송도고등학교 해군 주니어 ROTC 학생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편지로 전했습니다. 선배님과 서해 수호 영웅의 희생으로 인해 오늘 저희가 이 평화 속에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배님과 서해 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고 윤영하 소령의 동생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무덤덤하다면서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형이랑 이제 4살 차이 나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이 군대를 갔어요. 말하면 이제 사관학교를 갔으니까 군대를 간 거죠. 졸업하고 성인이 돼 보니까 형이랑 뭐 함께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빼고는. 나중에 혹시 만날 수 있게 되면은 소주 한잔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보훈처는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55명 용사들의 유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몰 순직 군경 등 유족 22만 2천여 명에게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동희입니다.